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의 먹방 BJ UDT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자지 마요. 네. 오늘 자지 말고 제 방송 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연남동 기사식당에서 이게 저 이렇게 함박스테이크. 칸이 모자랐나? 스테이크라고 안 쓰고 함박스테이크. 이렇게 밑에 키읔을 넣어가지고 스택 이러고 빨리 썼고요. 그다음에 연남동이구나. 이렇게 연남동 기사식당 돼지불 매콤 불맛 좀 매운맛인가 봐요. 그다음에 이렇게 소스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냉동실에 있던 거. 그다음에 이게 대왕 돈가스. 이거를 직접 다한 겁니다. 앞에 있는 것들. 자, 그리고 너구리도 직접 끓였고요. 자, 이건 조금만 내려놓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네. 자,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이거요, 오구님이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저희 오구님이. 네. 너구리 안 불어요. 자, 오구님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을게요.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진이 어서 와. 진이야. 자, 여기 스테이크 보이시죠? 위에 계란도 올려져 있어요. 애초부터. 이거 저희가 한게 아니라. 잘 먹겠습니다. 돈까스. 우리 말뚝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와우. 우리 효니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어님 중계반에서 10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너 맞지? 니코니코니. 아니, 진짜로.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 기사식당 맛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거 불백이요? 모르겠어요. 저게 2인분인 것 같은데. 이거 아마 인터넷으로 치면 나올 건데, 스폰 아니고요. 회장님이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먹으라고. 아니, 우리 바니블루님 또한 개로 팬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기사식당 맛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해하신 분 있어요? 공감하신 분들? 그냥 맛이 다 기사식당 맛이에요. 이거 무슨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 기사식당에서 드셔보신 분 계세요? 기사식당 맛이야. 이거. 아, 이거 진짜. 아니, 돈가스도 기사식당 맛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드셔보세요, 봐봐. 드셔보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약간 학식이랑도 비슷하고. 아니야, 기사식당 맛이야. 학식 맛은 아니야. 아, 진짜로. 맛있어요. 학식 맛도 아닌 것 오늘 화질이 안 좋아요? 왜요? 불백이요. 전혀 싱겁지 않아요. 전혀. 하나도 싱겁지 않고 간다 되어 있어요. 이 불고기 백반도 완벽하게 기사식당 맛입니다.
우리 384님 또 중계방에서 한 개 핑가에 감사합니다. 아, 우리 레드님도 중계방에서 한 개 너무너무 값진 팬가입 고마워요. 잘 쓸게요. 레드님 고맙습니다. 니코니코님 한박 스테이크? 뭘로 이렇게 스테이크를 계란과 함께 계란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듬뿍 잘라서 이렇게 한박 스테이크. 와, 맛있어. 한박 스테이크는 확실히 그 3분이랑은 달라. 다르고. 아, 우리 룰루랄라님 또 중계방에서 한 개로 너무너무 값진 팬가입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룰루랄라, 나. 야, 근데, 제가 기사식당 맛이라고 얘기해서 좀 많이 불편하신가요, 지금? 무슨 맛평가를 줬다고 해! 기사식당 맛? 야, 다시 제대로 해봐. 예, 기사식당 맛이에요. 아, 정말 이거. 이거보다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동네에 있는 기사식당 가서 한번 돈가스랑 불백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딱 그 맛입니다. 맛있어요. 그럼 그래 맞아 수리과학부님 중계방에서 한개 팽글 너무 감사합니다. 그 무한도전에서도 예전에 무한도전에서도 그 불고기 백반 그 어떤 기사식당 아니었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야. 아,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이 방 원래 BJ 약간 저 패고 싶은 맛에 보는 방송인가요? 예, 맞습니다. 약간 병맛인데 괜찮아. 볼만해. 아, 우리 삼성님께서 또 별풍선 100점 선물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불백이랑 라면이랑 같이 먹어달라고? 예. 너구리는 진짜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콜라 한 모금만 먹을게요. 아, 이거 정말 돈가스 왜 이렇게 맛있지? 이거 신의 한 수예요. 너구리는 천재가 만든 것 같아. 맞아요. 약간 천재가 맞는 것 같아요.
준비되셨죠? 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좀 더 큰 목소리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완벽하게 저의 유행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익사이팅! 힘내세요. 아, 얼굴 빨개져 요새. 아, 얼굴 왜 빨개지지? 전혀 부끄러워서 빨개지는 건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세팅을 막 하느라 빨리 하느라 김치를 세팅 못했네. 라면 다 뜬다고 금방 먹잖아 라면. 콜라요? 콜라 리우 한정판인 것 같아요. 아, 우리 잉이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잉이야, 고마워. 오랜만에 와가지고. 오동통면이 맛있어요. 너구리가 맛있어요. 그러시는데, 뭐든지 원조를 이길 수 없어요. 짜왕이 짜파게티를 이길 수 없듯이. 너구리가 맛있죠. 그럼. 그지, 그지? 너구리가 맛있어요. 너구리는 약간 얘, 이 너구리만의 특색이 너무 강해서 눈 감고 진짜 100가지 라면 중에서 이거 먹으면 알아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오동통면이랑 좀 헷갈리려나? 아, 오동통면이랑 좀 헷갈리겠다. 오동통면 진짜 너무 비슷해, 너구리랑. 사촌 짜파게티랑 짜파게티랑 뭐가 더 맛있냐고? 그것 또한 사촌 짜파게티는 짜파게티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 오늘 저 먹는 속도 좀 어때요? 지금 좀 급하게 먹고 있긴 한데 지금 약간 평소 페이스보다 조금 급하게 먹어가지고 조금 답답하긴 한데, 예. 그래도 천천히 먹는 것 같죠? 예. 죄송합니다. 사실 어제 좀 체한 것 같아가지고, 아, 좀 이래도, 아, 너무 지금 천천히 먹는 것 같아? 빨리 먹어야지.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천천히 무라. 아우,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천천히 먹으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처음 오신 분들 즐겨찾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추천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계란 후라이가 냉동으로 왔는데, 괜찮아. 먹을만한 것 같아. 어떻게 계란 후라이가 이렇게 오지? 참 신기해, 그지?
120kg 안 보인다고요? 예. 속고 계신 겁니다, 캠에. 아, 우리 호날두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근데 다음날, 운동 끝나고 먹어요, 거의 다. 진짜 거의 다 먹어요. 그래갖고 뭐, 그동안 남겼던 음식들만 따로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오동통면이랑 너구리랑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아, 내가 오동통면 먹어봤었거든요. 아, 칠성사이다랑 스프라이트 아니야. 코카콜라랑 펩시를 구분하는 정도인가? 아무튼 좀 빡세요. 예, 진짜 오동통면이랑 너구리는 눈 감고 만약에 먹어서, 아, 진짜 맞추기 힘들 것 같아. 너무 비슷해요, 둘이. 추석아. 여섯 글자를 채팅 네 번으로 나눠서 치면은 지금 채팅창에 지금 본방이 꽉 차 있는데 너 때문에 막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잖아, 그지? 장문충보다 더 나빠. 어? 장문충보다 더 나빠. 나 왜 강퇴 했어? 요? 이러지 마. 빠! 책은 먹어요. 여섯 글자, 그 여덟 글자를 네 번 나눠서 치는 거랑 장문이랑 뭐가 달라? 어? 조금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창님 또 한계로 평해 너무 감사합니다. 물음표까지. 아, 국물이야? 추석이 중학생일걸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가? 저 빵도 먹죠. 너구리 얼큰해요. 약간 매운맛, 이거 매워요. 너구리 생각보다 매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군대 가기 전에 운동했죠. 뭐 수영이랑 이것저것 턱걸이는 좀 해놓고 갔죠. 밥 먹으려고. 아, 익사이팅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 하고 녹화 끌 거예요.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면만 먹고. 왜 오늘 마이크 왜? 안 나와? 마이크 이상해? 마이크 문제 있나? 연애는 왜 안 하세요?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뭐시 중원디? 뭐시 중원이냐고. 뭐시. 뭐시! 오랜만에 뭐시 했어요. 네, 뭐시 중원디에서. 아유, 뭐 여자친구 없으면 뭐 어때? 잘 건강하게 잘 삽니다. 그래도
우리 지창욱 인정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마워요. 이상형이 어찌 되세요? 여자. 제 이상형은 여자입니다, 여자. 아, 여기 책상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여기가 방해동이에요, 방해동. 본인이 생각해도 웃긴 듯? 뭐가? 지금 랑방 비하 발언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랑방 쓰는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향수 랑방이라고 있는데 랑방 저 랑방 쓰는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왜 랑방 비하 발언 하십니까? 뭐가 흔해요? 랑방. 아.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익사이팅! 얼마 동안 솔로였나요? 여기 책상 밑에 여자친구 있다니까. 뭘 솔로야. 자기야 잠깐만. 내가 매번 녹화 때마다 자기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뭐.. 여자친구 뭐 하냐고요? 뭐해? 그냥 뭐 있어요. 예, 네, 자기 할 거 하고 있어요. 프라이버시인데 사생활을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죠. 뭐가 19금이야. 아유, 니네 안 돼. 머릿속에 든 게, 도대체 뭐가 19금인지 난 진짜 당최 모르겠네. 난 너희들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뭐가 19금이야? 내가 무슨 말 했는데. 난 전혀 야한 말을 하지 않았어. 내가 진짜 못 살아, 니네 때문에. 아유. 뭐야 이거 한번 얼려? 정신 차려 얘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밑에 있으면 무조건 왜 그래. 정신 차려요.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막 달려드네 그냥.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뭐야 이거 무슨 드립이 왜 이래 이거. 어머 웬열. 어머 어머 밥 먹고 있는데. 어머 그만해. 그만하세요. 네. 아 우리 로저 형님 오랜만이네요. 예, 어깨 58 맞습니다. 얼굴이 커가지고 지금 착시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깨 58 맞습니다.
돈가스 정말 맛있다. 추억의 기사식당 맛, 진짜. 똑같다. 어떻게 이렇게 재현했을까? 저 아파트 아니고 오피스텔 살아요, 지금은. 방송 안 할 때는 거의 운동하고 잠만 자요. 운동을 하루 반나절 하고, 그 다음에 잠, 그만큼 많이 자요. 직업은 BJ입니다. 이 밥을 라면 국물에 넣어달라고? 왜? 밥 말아 먹은 거 보고 싶어요? 이렇게? 아, 이게 뭐라고 말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싶다며. 근데 그런 건 못 들어줘요. 막 이러면 있잖아요. 막. 쇼킹한 웃으면서 먹어주세요. 쇼킹한 먹으면서 땀 흘리지 말아주세요. 네. 실수로 먹다가 코에 넣어주세요. 소스를. 뭐 이런 거 못 해줘요. 예. 아, 쇼킹 먹자 죽을 뻔했어, 진짜. 이거 다시 다 드시는 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 녹화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